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몬스터 럭키원으로 컴백한 엑소 카이의 헤어스타일에 도전합니다. 자, 오늘도 젖은 머리에서 시작할게요. 드라이로 머리를 말려주기 전에 모발 보호 미스트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 제품은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켜주는 오일 스프레이예요. 젖은 모발을 드라이로 말려줄게요. 뒷방향으로 쓸어넘기듯 드라이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물기 없이 바짝 말려주세요. 물기를 머금은 헤어는 상하기 쉽고 원하는 스타일링이 나오기 힘듭니다. 다음은 스타일링 제품을 바를게요. 포마드를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덜어서 손바닥으로 잘 녹여줍니다. 포마드 왁스를 머리 전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뒤로 넘길 머리이기 때문에 포마드는 뒤에서 앞으로 먼저 발라주세요. 그래야 머리가 어설퍼지지 않고 골고루 포마드를 바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애용하는 이 포마드는 전문가들이 사용한다는 제품인데 해외 배송으로 받았어요. 머리숱이 많아서 스타일링 제품이 모자랄 땐 한 번 정도 더 발라주세요. 자, 이제 포마드를 다 발라줬으면 빗질을 해줄 거예요. 쟤 왜 저래요? 가르마는 눈썹 산을 타고 올라간 부분에서 나눠줍니다. 카이의 가르마를 떠올리며 빗질해줍니다. 카이 가르마는 뒷방향이 아닌 옆방향으로 흐르는 게 특징입니다. 가르마 부분은 볼륨을 살려줄 수 있게 빗질해줍니다. 투블럭 구간보다 높게 스타일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무리는 뒷머리가 앞에서도 살짝 보이게 손으로 빼주면 완성입니다. 카이 헤어스타일링을 정리하면 투블럭 구간 위쪽에서 스타일링이 이루어지게 옆머리 정리, 가르마 부분 볼륨 살려주기, 뒷머리 살짝 보여주기, 빗으로 만든 정갈한 느낌은 가르마까지가 적당하고 나머지는 손으로 스타일링해서 자연스러움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